전 한인연합회장이신 임소정 회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 성남시 시장님이신 이재명 시장님과 모든 일동하신 분들 모두 워싱턴 방문에 환영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이 한 몇 권은 나오겠더라고요. 성남시의 발전 그리고 계획하셨던 일들의 실현을 보면서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있고요. 미국에서 한국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좀 답답하고 암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재명 시장님 같은 분들을 뵈면은 또 성남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복지라든지 경제 발전 그런 실현들이 또 되고 있어서 그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표가 있는데, 그 중에 소녀상, 세월호, 청년, 이게 대한민국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소녀상 문제, 위안부 문제는 저도 이번에 오기 전날인가, 전날에 성남의 청소년들하고 이제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정말 그 눈물 없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되게 두려웠어요. 직접 보기 싫어요. 예를 들어 글로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어쨌든 그걸 영상으로 만든 걸 직접 대면하는 거 매우 두려워서 사실은 좀 미루다가 결국 봤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끌려가는 걸 봤대요. 그 어머님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그 나이 아이들이 여자도 아니죠 사실은. 여자가 아니라 그냥 여자애, 여자 꼬맹이, 여자애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집단성 폭행을 수년간 당하고 거의 대부분 살해당하고 돌아오지도 못했죠. 근데 그것까지는 또 이 나라의 힘이 없고 기득권자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권을 희롱하다가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여기에 이어서 세월호가 또 그렇습니다. 세월호는 국가의 제1 의무가 무엇인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아주 회의하게 만들었죠. 국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는 원래 국민들을 대신한 기구에 불과하죠. 국민들 위에 존재하는,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이 맡긴 세금으로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그렇게 써져놨어요. 그런데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반대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들이 제 시장실에, 성남에 있는 초등학생은 다 제 시장실에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수업의 일부로 제가 만들어놨죠. 3학년들은 다 시청에 와서 내호장 바로 알기라고 하는 과목, 과정을 보고 시장실에 들러서 제가 있으면은 제가 사인을 해주고, 제가 없으면 시장 자리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합니다. 애들 되게 재밌어요. 제가 있을 때는 딱 하나 물어봅니다. 다른 거 제가 안 물어봐요. 나라의 주인이 막 늘어졌어요. 자식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버지 부모 세대보다 못할 거예요. 실제로 믿게 됐죠. 그래서 꿈이 없어졌습니다. 야, 어떻게 이걸 지키지? 그래도 아버지한테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요새 결혼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내 새끼를 낳아가지고 내가 거기다 통계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시키는 데까지 2억 뭐 7, 8차 졸업시키는 데 길이 없다. 전혀. 끝에 봐야 비정규직. 시기 질투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못하는 걸 하는 거죠. 혹시 워싱턴에서 성남으로 이사가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없구나. 워싱턴 지구를 만들어주신 분이죠? 대한민국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있어요. 성남 이사가자. 장난 비슷하게. 반 농담 반 진담. 제가 이걸 버티는 친구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일종의 프로파간다죠. 나 잘한다. 이렇게 말해봐야 잘 안 되잖아요. 이걸 딱 뭔가 상징으로. 성남으로 이사 와. 이렇게. 실제 혜택이 있어요. 똑같은 세금 내면서. 교육도 잘 시켜주지. 보육도 뭐 비용. Thank you. Yeah, thank you for joining us. Yeah. We board Korean, Japanese, and American. Mayor Lee,
the mayor of Seongnam City, a rising star in the Korean politics, to share with us his remarks, and then we can have some discussion about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in Korea. And again, I want to extend a very warm welcome to you on your first visit to Washington, D.C. 이 맨스필드 재단이 이제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이나 또 세계 인권 문제, 특히 아시아 인권 문제 등에 관심이 매우 높은 재단이라 저희도 언젠가 한번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We heard that this foundation 채찍이 의존해 왔다면 그 채찍들이 이제 유효성이 좀 많이 떨어진 걸 이제 인정하고 이제 당근을 좀 적절히 섞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I'll be going on that trip that Frank is going on in May, so perhaps if we get together, we can see each other again. Have their attention. I think they're paying a lot of attention right now to South Korea and to the United States, but unfortunately, it's not a very constructive behavior by the North Koreans. 그 북한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partisanship. Two parties can't agree on anything, seemingly. They agreed almost unanimously to punish North Korea more by putting up in place new sanctions. 취할 수 있는 최강경의 제재 정책을 한다고 해봐야 실제로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중국이라고 하는 뒷문을 통해서 제재 효과는 거의 이제 물새듯이 새나가고 있어서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정책이 햇볕 정책과 강경 대응 정책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시점에 따라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들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문제인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이 뭐냐. 당근과 채찍을 반반씩 할 수도 있는 거죠. Entrenched, you know, military, economic, and political alliance. 그래서 한미 관계는 실제로 매우 상호 의존적이고 협조적일 수밖에 없고 아까 비유를 드시면서 인질범 비유를 드시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남한이 저희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언제나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Yeah, yeah. So, the, I mean, it's critical that we think about reunification of Korea. The primary reason for that to occur is that we need to think about the security, survival of Korea. 이 포탄이 날라다니는 이제 베이루트에서는 전쟁 중에도 아이들이 소폭 장난을 하는데 얘네들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인 거죠. So even like in the Beirut civil war, we have seen that amidst the bombings and all the war, the kids were playing, but there's always a fear of the destruction and war in the air. 한반도는 실제로 엄청난 군사적 위험이 실제로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실제로 전쟁이 일시 중단되었을 뿐이지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재발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갑자기 다 몰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지역을 보거든요. 그 위험성을 없애야 됩니다. We need to see the 사람들의 삶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So our wish is to for you to think about the aspirations of the 70 million people. Mm. Thank you very much. Yeah. 박수 기영 선생님, thank you so much. Yeah. 소감. How do you feel about the talk with Mayor Lee? I'm always happy to welcome Korean visitors to Washington.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hear from a broad spectrum of opinion from South Korea, conservatives, progressives, national leaders, and mayors. So it was very nice to welcome him here today. 오늘 대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들은 What was the most impressive about the talk today with Mayor Lee? Well, it's not so often that I have a chance to welcome local leaders to Washington, and I think that local leaders, mayors, and city council people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sometimes on global affairs.
So to hear him talk about how he runs his city as a mayor with a kind of an open door policy, and then to talk about the lessons that he might apply to dealing with North Korea was very interesting. 마지막으로 재단 대표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Finally, the last question. What do you think we have to do to make a peaceful Korea in Korean Peninsula? Well, look, it's going to require several elements. I do think deterrence is important. I think it's important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maintain a strong deterrence against any aggression by North Korea. I think that pressure can play a role in helping to show North Korea that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will not be productive for them.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 key is engagement and mutual benefit. There have to be win-win solutions found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have a negotiated peace and ultimately unification. So it requires a lot of diplomacy, a lot of people-to-people engagement, a lot of dialogue, and we have to get started as soon as possible. 한반도 통일 문제 또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역시 미국 입장에서도 세계 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스피드 재단이나 또 잔우치 대표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앞으로 한반도의 핵 문제 또 평화 통일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우리 잔우치 대표나 맨스피리트 재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성남시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맨스피리트 재단이나 또 잔우치 대표와 같은 유능한 한반도 전문가들과 한반도 통일의 문제, 북핵 문제를 열심히 같이 의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스케줄 미루고 왔어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방문단 그리고 뉴욕 뉴저지 지역의 세타모 회원들, 교민들 같이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위안부 기념비 참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의 환호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다 같이 들어오셔서 네, 다 같이 묵념 받아가겠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다는 각오로 다지면서 다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전체 묵념! 자, 묵념 바로! 위안부 문제는 일제 침략기에 한국의 어린 소녀들이 겪은 아픔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인류 보편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위안부 기념비는 아마 미주 지역의 첫 번째로 만들어진 기념비고 또 이걸 통해서 이 위안부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인권의 문제로 사실은 많이 확산되게 됐는데 우리 스스로도 좀 많이 찾아보고 또 기억하고 또 기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문제는 국가 간 합의로서의 최소한의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특히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또 피해자들이 배상과 사죄를 받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한 좀 불완전한 합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냥 덮어버리려고 해도 이 문제는 정말 인류 보편의 인권에 관한 문제라 쉽게 덮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덮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일본 정부의 진지한 사죄와 또 반성, 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한일 간 제대로 된 협의와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